신덕왕후 강씨가 살아있었다면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신덕왕후 강씨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아끼고 총애하던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서로 협력하게 되었죠. 막상 나라를 세우자 신덕왕후 강씨가 등을 지게 되는 거죠. 가정이죠. 뭐 역사에는 가정은 없겠지만 근데 신덕왕후 광씨라는 사람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신덕왕후 광씨가 없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이성계 역성혁명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계의 조선건국과 그다음 이방원 태종 이방원의 적의와 관련해서는 이 신덕왕후 광씨에 대한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신덕왕후 광씨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죠. 흔히 이제 신덕왕후 광씨는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또는 처보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처보는 아니에요. 아, 정식 부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식 부인이 둘이 될 수 있는가? 자, 이 신덕왕후 광씨가 16살에 이성계가 37살. 이 21살 차이죠? 21살 차이로 결혼을 해요. 근데 이때 이성계는 아들도 여러 명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인이 버젓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또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처보로 들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고려 말 때는 이른바 이 중혼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중처제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고려 말에 이 힘 있는 사람들은 정식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그런 제도가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계의 아버지 이자춘도 그렇게 해서 부인을 세 명을 둔 것이고 그리고 이승계 같은 경우도 21살 어린 이 신덕왕후 광씨를 두 번째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당시에 신덕왕후 광씨는 어떤 처지였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덕왕후 광씨가 집안이 개성에서 굉장히 권력 있고 힘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승계가 그 집안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번 결혼을 하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승계와 결혼할 당시에 신덕왕후 광씨의 처지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어요. 신덕왕후 강씨의 집안은 원래는 친혼 세력이에요. 그래서 신덕왕후 강씨의 집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신덕왕후 강씨의 아버지는 강윤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강윤성의 동생은 강윤충이고 밑에 동생은 강윤이에요. 근데 이 그 중에 가장 고려시대 성공한 사람은 강윤충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삼촌이죠. 이 강윤충이라는 인물은 고려에서 굉장히 힘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고려의 왕비까지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원나라가 몰락하면서 공민왕이 들었으면서 이 강윤충 세력들은 싸그리 몰락하게 돼요. 뿐만 아니고 이 강윤성 즉 신덕왕후 강씨의 아버지도 유배에 가는 신세가 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신덕왕후 강씨의 오빠도 마찬가지로 좋은 자리에 있다가 권력에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이성계와 결혼할 당시에 신덕왕후 강씨 집안은 그야말로 완전히 몰락해서 총구석에서 살고 있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신덕왕후 강씨는 자기 집안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 영웅인 이성계, 난세잖아요. 그런 난세에서 전쟁 영웅인 이성계의 힘에 의존해가지고 집안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이성계와 결혼한 거죠. 그럼 이성계와 강씨 집안 전혀 모르는 사이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성계의 큰아버지 이자흥인데요. 이성계 큰아버지 이자흥의 사위가 누구냐면 강윤충이에요. 네. 사돈지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윤희의 아들, 이 강윤희의 아들도 이자흥의 사위예요. 그럼 겹사돈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모르는 개성에서 힘 있는 이런 집안에서 개성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부인으로 택했다는 일반적인 통설은 전혀 틀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16살에 이 신동왕후 강 씨는 꽤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여인이었어요. 16살이라 그러면 요즘 말하면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게 보지만 그 시절에는 보통 이때에 시집을 갈 나이예요. 대개는 한 16세 정도면 시집가고 아이 낳을 나이고 그 당시에는 제법 숙성했던 그런 처녀죠. 그런데 그래서 이 16살에 자기 집안을 위해 가지고 21살 많은 이성계에게 시집을 가는데 이성계가 이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였지만 이 여인을 택하게 된 이유는 이 여인을 우연히 어떤 저기 뭡니까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이 말을 한번 시켜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명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했고 그다음 그 당시에 마침 이성계가 개성에서도 이제 벼슬을 얻어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개성에도 또 한 명의 부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부인을 설득한 거죠. 근데 이성계의 원래 부인은 신의왕후 한씨예요. 이 신의왕후 한씨는 육남 이녀를 낳아가지고 이성계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자녀를 두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유부남과 정식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성의 집에서 이 신동왕후 강씨는 머물고 함흥의 집에서는 신의왕후 강한씨가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의왕후 이성계의 그 함흥에 있는 아들들이 이제 과거를 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개성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성으로 오면은 머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신동왕후 강씨하고 같이 살던 이성계의 집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원이에요. 그래서 이방원과 신동왕후 강씨의 나이 차이는 11살이죠. 그래서 이 16살 때의 이방원의 나이는 5살이죠. 그리고 이방원이가 10살도 되기 전에 개성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의 신동왕후 강씨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원과 신동왕후 강씨는 죽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동왕후 강씨가 어떻게 이 친구가 얘가 내 배에서 나오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고 총애하던 그런 그래서 심지어는 또 둘도 뜻이 잘 맞아가지고 나중에 정몽주를 죽일 때도 둘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죽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말하자면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서로 협력하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또 1388년에 위화도 회군 시에 그때의 신덕왕후 강씨가 여기 있는 연천에 있는 그런 그 농장에 있었는데 이 연천의 농장에 있는 신덕왕후 강씨를 함흥으로 피신시킨 사람이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굉장히 서로 협조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런데 1392년에 막상 나라를 세우자 신덕왕후 강씨가 이방원을 모른 척하고 등을 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바로 자기의 아들을 세자로 삼기 위해서 등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덕왕후 강씨는 당연히 조선의 처당비니까. 근데 신동왕후 강씨가 조선의 처당비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신의왕후 한씨가 만약에 조선을 건국할 때까지 살아있었다면 신의왕후 한씨가 조선의 첫 왕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의왕후 한씨는 1391년에 사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1392년에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왕비가 될 사람은 당연히 신동왕후 강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세자는 어떻게 정하느냐? 세자는 첫 왕비의 아들이 세자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 아들인 방석이 세자에 오른 게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후처의 아들이 그 왕위에 저기 세자를 이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신덕왕후 강씨는 이 건국한 이후에 사실은 조선의 조정의 권력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세자도 자기 아들이 있고 아들이 했고 그 다음에 정도전이나 남원이나 조준 이런 그 계획의 그 역성혁명의 중심 세력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의 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그다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1396년에 신동아군 강씨는 병을 앓다가 죽게 돼요. 아, 어떻게 보자면 이 신동아군 강씨가 이때 죽지 않았다면 이방원은 왕이 될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신동아군 강씨가 죽기 전에 이방원은 전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속내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신동아군 강씨가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이방원이 그런 속내를 드러내면 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혀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신덕왕후 강씨가 조정에 있는 근신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원이 어떻게 꾀를 탈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사실은 이 조선을 건국한 직후부터 신동왕후 강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결국은 41살 젊은 나이에 1396년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방원이 드디어 자기의 최대 정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 남은 정적은 바로 정도전이었고 그 정도전을 죽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덕왕후 강씨가 정말 이때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실제로는 이방원은 결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